시민 대표가 있습니다. 시선을 한소씨 두 분이 함께 그려나갈 우정도 많은 팬들의 기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제일 다정해 보이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박하는 특별히 체중을 11kg이나 감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궁금해서 기자분들께서 잠시 해주시고요.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양강 7일 역을 맡은 정호성입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16년 동안 감방에서 있다가 16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 그런 감정이 큰 남자인데 첫날 나오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한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와 좀 숙명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장서장에서 정신화 역할을 맡은 한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아는 일단 수의사고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차갑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냉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 남자를 통해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냉정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강치리와의 사랑을 이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담바담에서 육수 역할을 맡은 김범입니다. 제가 맡은 국수라는 친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천사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교도소에서 만난 강치리 형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에게 삶에 대한 소중함과 또 갈등들을 풀어주고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호천사 같은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국수라는 캐릭터는 제 자신은 굉장히 천사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진실성을 가지고 그 천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강치령에게 삶에 대한 소중함과 또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흔하지만 중요한 감정들을 일깨워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김범수는 정우성 씨 기적은 빠담빠담 월요일 저녁 8시 45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다동하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